아버지 이삭이 둘째 아들 장자가 아닌 야곱을 에서 대신에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의롭지 않은 우리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서 죽어주시고 그 의의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믿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장자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 임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잠시 지난 시간 그것을 잠시 복습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삭의 아내 리브가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 지금 리브가의 배 속에는 두 민족이 있다. 이 말은 하나는 하나님의 민족이 나올 것이고 또한 아이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이 지금 인민족의 조상이 될 아이가 들어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즉한 백성이란 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 이방 백성보다 강하며, 결국은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결국 아우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형에서는 이방 사람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줬습니다. 자, 이때부터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참 에서가 장손인 장자인데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장자가 아닌 동생인 야곱을 축복해야 될 그런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뭐예요? 일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겉모습으로는 장남 에서가 훨씬 더 강하고 털도 많고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기에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양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품도 없고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털이 탁 있는 게좀 볼품 있잖아요. 여러분 사자도 암사자는 매끈하잖아요. 수사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수사자 폼 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 그럼 참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으로. 그런데 이 에서는 그 장자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장자권, 즉 장자권이란 것은 뭐냐면 뭐 재산도 상속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신앙을 상속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이삭이나 리브가 아빠나 엄마가 볼 때 커가면서도 이 영적인 신앙 면에서는 별로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날 배가 엄청 고팠을 때 야곱이 끓인 뭐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겠다고 맹세할 만큼 장자권은 그렇게 즉 신앙을 상속하는 그런 장자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 상속권을 어떻게 하였더라? 경시하였더라. 이래서 이 창세기 25장에서는 에서는 사실상 영적으로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미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힘세고 성격도 괄괄하고 그런 장남 에서를 두고 어떻게 둘째 야곱을 동생 야곱을 축복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이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렇죠? 왜?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어떻게 야곱보다 나 보이는 거야. 야곱은 요즘 말하면 마마보이야. 엄마 품에서 기르며 밖에서 잘 놀지도 않고 맨날 방콕하는 그렇죠. 장막에만 거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장자 상속권을 받기에 너무나 뭐예요? 초라해 보이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자격이 되지 않는 야곱이 장자 상속권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죄인이 돼가지고 아무런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신 입혀주신 의의를 입고 그 입혀주신 의의의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장자의 옷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옷이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옷이 신분을 상징한 겁니다. 나는 장자다. 하는 그 옷.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먼저 옷을 입히라 그랬습니다. 그 옷은 신분이야. 그 돌아온 탕자는 뭐로 삼아달라고 그랬어요? 머슴으로 삼아달라 그랬더니 아버지는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옷을 입히는 거예요. 너는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했다. 그것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처럼 이제 그 리브가도 그 엄마도 무엇을 입혀줬습니까? 예, 네, 장자의 옷을 동생인 야곱에게 입혀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이삭 앞으로 나갑니다. 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장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내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나는 그 염소 두 마리, 그렇죠? 염소 두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왜 두 마리냐? 보통 제사 때는 한 마리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 1년에 한 번 총결산하는 소위 속죄일이라는, 어떤 사람들은 대속죄일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대자를 쓰면 안 됩니다. 대자란 말은 없어요. 그냥 속죄일. 유대인 말로 하면 염, 염은 그냥 날이고 염 키풀 속죄, 키풀은 속죄입니다. 대 뭐 이런 말 없어요. 이 대라는 말을 없는데도 갖다 붙이는 것은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 때에는 염소가 한 마리가 아니고 뭐예요? 두 마리다. 왜? 한 마리는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이고 또 나머지 한 마리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하여. 어느 교단들의 유대인들은 그 두 번째 염소를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 한국의 어느 교단도 그 두 번째 염소를 사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아사셀 염소인데 그 아사셀은 사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 염소 두 마리가 다 뭐예요? 속죄 제물입니다. 자, 그거 확실히 해놓고 지나갑시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의 날에 대한 제사 과정에게 다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숫 염소 뭐요? 두 마리입니다. 아시겠죠? 보통 한 마리인데 이제 속죄 날은 속죄일은 두 마리야. 두 마리 둘과 그래서 자 염숫 염소 두 마리는 뭐예요? 속죄의 제물입니다. 속죄의 제물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나요? 천만에 자격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져야 되는데 사단은 사단인데 왜 저 사단이 죄를 책임지고 나중에 간다. 그런 사상은 누구를 믿지 않는 사상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유대인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 염소 두 마리가 다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두 마리 중에 뭐예요? 한 마리는 사단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숫 염소 두 마리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염소 다 뭐예요? 속죄 제물이며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 죄인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책임지셨고 도말하셨다 십자가에서 라는 걸 안 믿어. 그거를 유대인처럼 안 믿는 교단이 또 있어요. 어느 교단이 안 믿게? 어느 교단이 안 믿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끝내셨다, 도말하셨다를 안 믿는 교단, 또 어디 있어요? 네? 네, 안식일 교회입니다. 유대인도 안 믿고, 안식일 교회가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처럼 이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사단이다. 이거는 큰 실수예요. 이거는 정, 예? 예? 그렇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이거를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아주 이거는 치명적인 유대인적인 오류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많은 그 유대교의 생각을 가지고 온 교단이 안식일 교단입니다. 자, 그래서 대속죄일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고, 성경에 있는 말은 그냥 속죄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염소 두 마리를 가져오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에게, 이제 죽을 거려서 갖다 드리라. 그런데 야곱으로서는 전혀 수고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에서는 뭐 하러 갔어요? 수고하러 갔어. 그렇죠? 그 수고하러 나가서 사냥해 가지고 에서가 손수 어떻게 자기가 잡아가지고 그래서 사냥해서 잡은 동물은 절대로 희생제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서는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와? 자기 실력으로 나가서 활 쏴서 잡아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뭐요? 에서가 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 갖다 주면 그자서 아버지 이삭이 야 이거 맛있다. 너 수고했다. 수고한 대가로 뭐요? 내가 축복하마. 이 말은 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 즉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염소 두 마리가 다, 그래서 속죄물을 위하여 수렴소 둘, 속죄제물입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삭이 눈이 침침합니다. 눈이 침침하지만은 귀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귀는 잘 들립니다. 얼마만큼 귀는 잘 들려요?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귀는 잘 들립니다. 자, 이제 에서는 축복받기 위하여 사냥감을 잡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누구의 축복이요?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고 결국 조건적인 사단의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염소 두 마리를 잘 요리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져가라 그러면서 야곱은 털이 있어 없어? 털 없어. 그런데 여기다가 그 두 마리 염소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두 마리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런데 그 염소 가죽을 어디다 붙였다고요? 목에다 붙였습니다. 털 없는 야곱의 목에다 붙였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야곱이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손에도 예수는 이 팔에도 털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털이 없어가지고 장자되기는 힘들겠어. 그래서 이제 털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장자의 옷, 에서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한테 이러다가 들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리브가 뭐라 그래요? 만약 너에게 올 모든 저주는 이 애미가 책임진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 말씀. 그래서 참 이 얘기가 복음입니다. 이 얘기를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참 곤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또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이고 리브가 엄마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그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더라. 그리하여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네가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는 잘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나는 네가 에서로 꾸미고 왔지만은 너는 야곱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물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아버지인 나를 속이다가 혼날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안다 이거. 너 야곱인 줄 안다. 멋지죠? 예. 이거를 이삭이 몰라서 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참 유치하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 성경에 이삭이 목소리는 누구인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라는 말을 이삭이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자, 네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하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서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누구에 속해 있어? 마귀에게 속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유대인들 보고
너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래요. 왜? 우리가 선택해서 마귀한테로 갔으니까. 자, 마귀의 아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옷, 그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자기 나갈 자격도 뭐 자격도 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뭐요?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요? 죄 없다라고 하신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믿는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이상군데요. 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담대하게 나아가서 뭐라 그래? 저 이상군입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흘린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맏아들이 된 이상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 복음, 이게, 이 야곱이 축복받는 얘기는, 이거는 대단한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얘기인데, 사단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희한하게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는 얘기로 변질시켜버렸다. 그래서 이 얘기 속에 있는 놀라운 복음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만큼 성경 공부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입니다. 자, 내가 간구하오니 일어나 앉으셔서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축복하소서 하더라.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그처럼 그렇게 빨리 잡았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 하나님께서 내게 짐승을 금방 보내주십디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을,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뭐예요? 만져보겠다. 목소리는 이미 알아들었는데, 야곱이라고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네가 내 맏아들 에서인지 만져보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의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었나 안 입었나,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것이 중요하다. 예, 네. 그래서 좀 만져보자는 거죠. 내 눈으로는 못 보니까, 그렇죠? 그럼 만져봐야 뭐 누구 털 만지는 건데? 염소 털 만지는 건데. 자.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털을 만지고 싶을까? 염소 털을 만지고 싶을까? 그럼요. 인간의 털은 아무것도 아니야. 야곱은 털이 없이 매끈한 기집애 같은 아들지라도, 뭐만 입고 있으면 예수님의 가죽만, 의의 옷만 입고 있으면 야곱일지라도 맏아들 에서로 여기심을 뭐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와, 그렇죠. 믿음으로 장자가 된 것을 나는 아버지로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 때문에. 진짜 장자, 인간적으로 장자냐, 그걸 구별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 참 놀랍죠.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자, 만집니다. 만지며 말하기를, 자,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이상구가, 아니, 이상구라 그러면 여러분 좀 잘 못 알아듣겠다. 아, 어떤 조폭이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 받다가 포기하고,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생명을 얻어서 유전자가 켜져서, 암이 났어. 응? 그래서 이 조폭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어, 안 입었어? 입었어. 그래서 이제 조폭이 이제 아버지한테 탁 가서 가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 너는 조폭이구나. 조폭인데 뭐예요? 조폭인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네. 그러면 조폭 아닌 걸로 하자, 이 말입니다. 장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뭐예요? 에서의 손이로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를 분별치 못하더라, 이 말을 남겨놓고 지난 강의 시간을 끝냈습니다. 분별치 못하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에서인지 야곱인지 어느 놈이 장남인지 분별을 뭐요? 못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느 놈이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정리를 하면, 믿음으로 내가 장자입니다 하고 나오면, 내가 아직도 조폭일지라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다른 점이 뭔지를 뭐예요?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하신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인데, 자, 이상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 나도 예수님처럼 당신의 뭐예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뭐예요?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 말이 또 어디에 있게? 지금 여기는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 즉 의의 옷을 받아 입으면 하나님이 분별하지 못한다는 그 뜻이 나타난 장면이 있습니다. 생각 안 나세요?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뭐예요? 의의 옷을 해 입힙니다. 해 입혀놓고 구별 못 해요. 그 구별 못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아주 굉장한 말입니다. 이 아담과 이브를 의의 옷을 입혀놓고 보니까,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 우리들 중에 하나로 보인 거야. 3장 20절인가 그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었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이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인 것처럼 어떻게 떼붙다 이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이 인간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으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 참말로 출세도 이 정도 출세면 이게 이보다 더한 출세 있어 없어? 여러분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라고. 네? 아무리 지금 이 지구상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도 여러분은 지금 뉴스타 되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중에 한 사람처럼 누구처럼 하나님 보신다고?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그래. 여러분, 예, 네. 이게 박수로 끝날 일이 아니요. 아시겠죠? 우리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 되어 뭐요? 있다는 거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뉴질랜드 밀포드 사운드를 아직도 가려면 9월 지금 제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9월, 10월, 12월. 석 달을 90일을 기다려야 되지만 저는 이미 밀포드 사운드를 간 사람이 뭐요? 가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거야. 왜? 여행 경비는 이미 뭐요? 지불되고 항공권도 이미 구입했다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신앙. 이 십자가의 신앙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들은 자꾸 그 미래가 중요해야 되는데 자꾸 오늘이 더 중요해. 앞으로 바라보시라 이거야. 그래서 저는 골치 아픈 일만 생기면 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상하자 그랬잖아요. 상상하자.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나 자신을 뭐요? 상상하자.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이래 가지고 순종해야 그게 진짜 순종이지.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사단이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하세요. 열심히. 그리고 품성이 성화가 돼야 됩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면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열심히 하세요. 우리 인간의 조건적 사고라면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요. 그렇게 가르치는, 예. 네. 철저히 그렇게 가르치는, 예. 네. 사람들이 있어. 잘 알지, 우리. 예. 네. 그 사람들한테 속았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 보면 굉장히 훌륭해 보여. 왜? 팍! 구원받기 위하여 막 열심히 막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봐, 바로 뭐예요? 그런 순종, 그런 열심은 믿음 없는 순종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니라. 죄니라만 위선인이다. 이 말이야. 위선인이다. 그게 아무리 진짜 같이 보여.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 보면 이 진짜야 라고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너, 나, 내 아들 피를 흘려서 구원 다 해놨는데 왜 그걸 안 믿고 왜 구원 받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이러고 있느냐. 이런 거는 다 믿음 없는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응? 응. 자, 크, 응.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갑시다. 이삭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분별하지 못한 말, 봐라, 분별하지 못했다 않겠나. 그러니까 이삭이 뭐예요? 속았다. 이렇게 거꾸로 결론을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는 그의 손이,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기 때문이었다. 털이 있기 위해. 털이 있다면 무슨 말이에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크아, 참. 그러므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을, 뭐요? 축복하더라. 속아서 축복한 거, 뭐요? 절대로 아닙니다. 네 목소리는 야곱이라 그랬어. 네. 그렇죠? 이삭이 야곱을 장자로 축복한 이유는 이삭이 믿음으로 뭐예요? 담대히 아버지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나오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네. 에서는 이거 털 붙일 필요 있어 없어. 그 지털이야, 자기 털이야. 그 자기 털을 뭐라 부른지 아세요? 자기의 의라고 불러.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순종하는 것은 자기 털 기르는 사람들이요. 아시겠죠? 자기 털.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란 걸 믿으면 그건 무슨 털 기르는 사람, 키우는 사람이야? 자기 털 키우는. 하, 저는 이 털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사심판 가지고는 절대로 내 털을 키워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뭐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털을 입혀주면 그 입고 가는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자, 축복하면서 이삭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참말로 내 아들 에서냐? 이 말은 이 질문 이제 이삭은 야곱이란 걸 지금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진짜로 내 장남 에서냐라고 묻는 그 뜻은 뭐예요? 그렇죠. 믿음을 묻는 겁니다. 너는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진짜로 네가 동생이지만 장남이 되었다는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뭐요? 예스! 그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백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영수가 네 참말로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냐 네가? 그러면 뭐라 그래? 예스! 예스! Yes. 그러하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나중에 묻거든? 창세기 27장에 있는 야곱의 대답대로 그러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 하나님 뭐라 그러면요? 예스 그러면 하나님이 때라 girl 그래요. 그 말 무슨 말이냐고? 역시 우리 딸이다. 역시 우리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우가 아주 기특한 일을 하면 아빠가 뭐라고? 역시 내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은 That's a boy 그래요. That's a boy 그래요. 역시 내 아들이다. That's a boy. That's a boy 그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는 실제로는 장남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장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 좋아. 야.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이삭이 말하기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 가져가니, 그가 먹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야곱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뭐요?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그의 뭐요? 옷 냄새를 맡고. 옷 냄새란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무슨 냄새를 맡는 건데? 몸 냄새를 맡아야 돼. 에서의 몸 냄새하고 야곱의 몸 냄새가 뭐요?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이미 야곱의 몸 냄새는 알아. 어릴 때부터 다 안고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에서의 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뭐요? 알아. 그러나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몸 냄새가 아니라 인간의 신분이 아니고 영적 신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육적 신분은 야곱은 야곱이요. 그러나 야곱의 영적 신분은 믿음으로 바뀌었어. 에서가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주셨던 아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며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해 주가 되고 지금 우리는 이런 야곱 앞에 절해요 안 해요? 이런 야곱을 존경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무엇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배로서. 자, 그 야곱이 네,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너를 축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네가 믿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는,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네?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완전히 구원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뭐예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야 야곱 너희 마 아버지 속여서 축복 받잖아.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내용을 모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구원을 완성해 놓았지만 그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구원 끝난 거 아니야. 아직도 조사해 봐야 된다고.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자, 이제 상황 끝입니다. 자,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고민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이런,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가를 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에서는 그런 영적인 개념이 전혀 없어. 내가 호적상으로 장자 아닙니까? 내 팔뚝을 보세요. 내가 힘이 얼마나 셉니까? 이것을 옳다고 주장할 에서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말을 해서 에서를 이해시킬 수가 뭐예요? 왜 자기네들이 육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야곱을 축복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지금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지고 와서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일어나서 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자 얼마나 저는 축복받을 만큼 훌륭합니까? 폼 탁 잡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고기를 드시고 축복해 주셔야죠. 저는 축복받을 자격이 뭐예요?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행함으로 나는 축복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야곱이 거쳐간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지금 에서가 와서 폼 잡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시킨 대로 행했습니다. 자, 잡아오라 그래서 잡아왔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라 그래서 내가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드세요. 드시고 축복해 주셔야죠. 당당합니다.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조사 심판을 거쳐서 축복받는 사람들은 아마 대충 다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제가 뭐예요? 제 품성을 제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아무리 봐도 점도 뭐예요? 흠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사 심판 믿으면 그렇게 돼요. 네, 아시겠죠? 자, 아들 상급 드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축복하소서. 아니, 그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 아까 야곱이 왔을 때는 네 목소리가 야곱이라 켜놓고 지금은 뭐예요?
에서 목소리를 구별 못하는 것처럼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네, 아이고, 그러면 야곱이 나를 속였는가 봬. 이렇게 할 수밖에 뭐요? 없는 입장이 됐어. 그래서 그 에서의 목소리를 뻔히 알면서도 네가 누구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속았구나. 이 말이에요. 안 속았으면서. 왜? 인간적으로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야 하네요. 너무 사랑.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임마 자격이 없어. 이럴 수도 뭐요? 없어. 그래도 사랑해.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를. 네가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더라. 이삭이 뭐요? 이 순간에 이삭이 참 심란하겠죠. 그렇죠. 이 일을 어쩐담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아들 에서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고 그 아들의 아픈 마음을 이삭이 생각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실 때, 오, 아버지여, 오, 주님 하는데, 진짜로 참, 그렇게 진심으로 들리는 때가 없었어요. 그거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폼 잡을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만큼 아주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끝에 결국은 하나님이 뭐요?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거를 여러분 알고 들으면 저는 다 알고 들었거든. 알고 들으면 주님, 주님, 이 고마우신 주님, 오 주님. 예. 그러고 탁 나왔다고 합시다. 찍어보니까. 그럼 무슨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오 하나님, 응? 그런데 그런 경험을 안 하고 들으면 좀 머쓱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면 말이야.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 속았단 얘기예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그런즉 그가 복을 뭐요? 받을 것이니라. 축복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야곱한테 뭐요? 속았다는 얘기야. 너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더 이상 축복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속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에서가 그의 아비를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이 자식은 뭘 또 대성통곡을 해? 이미 뭐예요? 장자권을 어떻게 해?
팔아먹으니까 이상한 놈이요. 아시겠어요? 이 진짜 장 축복 받지 뭐예요? 축복을 줘도 전부 뭐예요? 날릴 그런 아들이면 분명해요. 대성통곡 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 그러니까 이 자식은 축복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그 속인 놈한테 줬으면 나한테도 뭐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세요. 역시 이방인의 조상이 될 만합니다. 그렇죠?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 뭐요? 가다. 여러분, 이 말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 말하고 비슷한 말, 빼앗아 갔다. 복을, 자, 야곱이 누구한테 복을 빼앗아 갔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에서에게 줄 복을 야곱이 와서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축복하도록 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빼앗겼다 그래, 지금. 이거 비슷한 말도 있죠, 성경에. 예. 그렇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인데, 예. 폭력으로 빼앗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 그 말입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침노해 들어와서 빼앗아갔다. 그것이 옳다라고 선언합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옳지 아니합니까? 얌체.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 상속권을 빼앗더니 보소서 이제는 나의 축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팔아먹으라고 뺏겼대. 걸렸어요. 그렇죠? 그가 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축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삭이 대답하여 에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뭐요? 자, 이제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야곱에게 복을 줬다. 참, 이 이삭도 참 스무스하게 넘어가네. 그렇죠. 내가 야곱에게 복을 줬다. 그것은 뭐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를이 누구요? 야곱을 너 에서의 뭐요? 주인으로 세웠다. 너는 이제 뭐요? 그 야곱, 너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 당당하게 이제 이삭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 그리고 그의 야곱의 모든 형제들을 에서의 모든 형제들을 야곱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떠받쳤나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미안하지만 뭐요? 버스는 지나갔다. 그리고 너는 내가 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만한 영적인 그런 그걸 갖추지 못한다. 에서가 그의 아비에게 말, 내 아버지야, 아버지는 한 가지 축복밖에 없나이까? 내 아버지야,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시며 소리 높여 울더라.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처소는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에 이슬 있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뭐요? 칼로 네가 살 것이며 무력으로 다. 그러니까 네가 무력으로 사람들의 족속들의 땅을 빼앗아 농산물이 풍부하고 그렇죠. 그리고 너는 항상 사랑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칼로, 무력으로, 힘으로 지배하면서 살 것이며, 그렇지만은 네 아우를 뭐예요? 섬기리라. 결국은 네 아우가 너에게 섬김을 받는 입장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섬기리라. 네가 다스릴 때 네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 네가 다스릴 때 네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 조금 힘드네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You shall break his yoke from your neck.' 너는 야곱의 멍에를 벗을 것이다. That you shall break his yoke. 예. 결국 에서는 멍에를 지우죠. 즉,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왜? 항상 무선적으로 사니까, 조건적으로, 무력으로 남을 지배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항상 스트레스야. 그렇죠? 평안이 있어 없어? 기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감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것이 바로 에서가 지고 가야 될 멍에인데, That you shall break. You shall break his yoke. 그러니까 야곱의 yoke. 야곱의 멍에. 예수님이 너희는 내 멍에를 지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 멍에를 야곱이 너에게 씌워줄 것이지만 너는 결국 뭐예요? 그 멍에를 부수고 야곱을 따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봐라. 내가 이놈의 새끼 죽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으리랴.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떠남 야곱이 떠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끝낼 겁니다. 자, 이제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도망가기 전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예요? 축복합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해. 그렇죠? 이제는 속은 척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이 진짜로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축복을 했었다면 두 번째 이 진짜 축복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즉 이방인들의 아내를 맞지 말고 거기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결국 뭐예요?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방인 마누라를 만나면 신앙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끝내 이삭은 야곱을 확실하게 축복하고. 왜? 왜 이렇게 두 번째 확실하게 야곱을 축복했을까요? 혹시라도 야곱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속은 걸까? 이런 의심을 뭐예요? 속아서 결국 두 번째 축복한 이유는 야곱아, 내 아버지, 내가 너한테 절대로 속아서 준 축복은 뭐예요?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번째 축복을 하고 야곱은 떠나고 아버지 이삭은 결국 잠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의 힘든 인생이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암이 완전히 완치됐다 캐도 또 뭐예요? 또 사단이 또 스트레스를 또 일으키고 그럴 때 여러분은 끝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쨌든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